거실 한가운데서 목을 맨 것 같다고 합니다. 꿈에 보이거나 악몽을 꾸고 조금은 흔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작은 원룸 건물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이 2층 가정집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아가씨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말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위층 아가씨가 먼저 반갑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분이 부탁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 있는데 무거워서 여자 혼자 들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위층 아가씨랑 평소 말도 못했었는데 이번엔 남자답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흔쾌히 수락하고 보니 그 물건이라는 베란다의 쌀독. 쌀독을 방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쌀독 자체도 무거웠지만 안에 쌀이 많이 들어있는지 베란다에서 거실 정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옮겼답니다.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지만 살포시 웃는 그녀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고 무언의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와서는 혹시나 모를 로맨스를 생각하며 그날 밤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위층 아가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자살했나? 거실 한가운데서 목을 맨 것 같다고 합니다. 맙소사. 그제야 위층 아가씨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도와주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쌀통을 디딤돌로 발을 디뎌서 목을 맸나? 그러니 의자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분은 이게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그 집에서 자기는 이사를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그 다음날 자살을 했고 그 자살한 집이 2층인데 내가 1층에 살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자분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무거운 걸 옮길 수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부탁을 했지만 적어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미안한 마음이 없고 그 이웃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다면 꿈에 보이거나 악몽을 꾸고 조금은 흔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선하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큰 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집을 옮기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세를 주거나 내가 주인 세대든 누군가가 나의 건물과 내 집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에서 민폐가 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사람이 죽어나간 터에 어떻게 들어가 살겠어? 옛날 같으면 그냥 나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죽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다시 누군가가 그 집에 새가 들어온다면 그곳에 부적이라도 붙인다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사 갈 집의 주소를 대고 기운을 한번 보는, 털을 보는 상담을 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겠죠.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말 섬찟한 터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든지 비방을 할 수 있고 보호막을 칠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꽃님들, 사연 슬펐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